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빠듯빠듯 뭔가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욤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애플 펜슬 2세대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입할 당시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글 버전이 있고 영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뜯는 그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칼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벗겨냈고요. 이렇게 딱 꺼내면 이 안에 케이스 겸 키보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정말 비싸요. 24만 9천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거든요. 호환도 안 돼요. 12.9인치짜리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짜리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사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촥 열어주면 됩니다. 이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크기만 크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한글 버전인 거알수 있고요. 좀 재질이 뭔가 특이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빠듯빠듯 패브릭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쵸? 그리고 이전 세대는 한 면만 가려지는 케이스 겸 키보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폴리오입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커넥터가 있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3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접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하면은 찰싹 붙어요. 자석처럼 찰싹 붙고, 자, 안 떨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안 떨어지고, 착! 닫히고요. 딱 빼면, 바로 켜집니다. 평소에는 키보드로 쓰지만, 또안쓸 때는,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쓰고 싶잖아요. 이럴 때, 뒤에 키보드 이렇게 눌리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려면,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찰싹 하면 찰싹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쓸수 있고요. 지금 키감 느껴보니까, 오, 좀 괜찮은데요? 이게? 오. 키스트로크가 엄청 높진 않지만 소리도 별로 안 나고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각도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홈이 두 개가 파여 있어서 자, 여기서도 깰수 있고 자, 조금 더 이제 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처럼 한영키 있고요. 자, 이거 한영키를 누르면 한국어, 잉글리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맨 밑에 보면 지구본 모양이 있거든요. 지구본 모양 버튼을 딱딱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톡키도 없애주고요. 아주 센스 있게 애플 펜슬도 딱 놓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패드만 했을 때는 633g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무게 분배도 잘돼 있고, 그래서 훨씬 가볍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키보드를 같이 끼니까는 훨씬 묵직해진 느낌이에요. 키보드 자체만 해도 400g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1kg가 되는 무게라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의 휴대성, 장점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좀 튼튼하고 이 자석도 엄청 강해요. 잘안 떨어집니다. 진짜 힘을 딱 줘야지 빠지기도 하고. 자, 여기서도 잘안 떨어지고. 물론 세게 흔들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흔들림에는 끄떡이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전용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만나봤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쵸? 키감도 좋고, 그리고 뭔가 딱 애플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좋긴 한데, 꼭이 돈을 주고 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걸 끼면은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되게 묵직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가벼운 키보드 하나 사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냥 쓰고 다니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번거롭더라고요. 키보드로 사용하다가 빨리 아이패드 프로만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접으면 되는데 이 느낌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빼려면 또 이게 되게 번잡스러워지는 과정. 그래도 뭐 사용하실 분들은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펜슬 2세대와 달리 키보드는 굳이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마우스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옵션, 정말로 필요하시면 사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안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뵐게요. 안녕.